안녕하세요. 유튜브 민또TV 마이 슈퍼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데리고 구경해볼까요? 오, 웬 귀여운 판다가 있지? 아, 슈퍼마켓 게임에 들어왔는데 준비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먼저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어, 판다야, 같이 가. 오, 이게 뭐야, 로블록스 기타 메고 있잖아. 판다야, 같이 가. 우와, 여기 왜 이렇게 넓지? 먼저 주차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차자리? 설마 이 큰 게 내 슈퍼마켓이야? 우와. 어? 기타. 화살표에 기타가 있네. 뭐지? 주차자리. 오. 우와, 이렇게 막 주차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 난 이쪽에 만들어야지. 손님이 무엇을 사려고 할까요? 손님이 들어갔잖아. 손님,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니요. 어쩐지 고객이 아이템을 사지 않군요. 진열장을 가득 채웁시다. 진열장 딱 봐도 이거 같은데. 먼저 상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 여기다가 넣는 건가? 오, 됐다. 빈 진열장에 상품을 재고 보충하세요. 오, 막 우유 같은 게 생기고 있어. 밀크. 손님이 상품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유, 손님 우유 많이 드세요. 하나 더 사가세요. 아뿔싸. 손님이 계산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계산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군요. 빨리 계산대를 슈퍼마켓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짠. 어디 보자. 손님. 오, 계산한다. 보세요, 손님들이 이미 계산할 준비가 되었네요. 빨리 손님에게 계산해주세요. 손님, 우유 하나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잖아. 오, 신기해. 오, 돈 벌렸어. 너무 좋아요. 손님들을 배웅합시다. 판다야, 같이 가. 너 진짜 귀엽다. 손님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와, 쇼핑 카트를 이쪽으로 직접 밀고 손에 들고 가네, 이렇게. 손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너무 완벽해요. 첫 번째 손님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다음 손님 참 기대되네요. 어? 다음 손님이 또 왔잖아. 어? 근데 왜 여긴 쇼핑카트가 없지? 쇼핑카트 찾는 곳에 이미 쇼핑카트가 없네요. 쇼핑카트 반납하는 곳에서 여기서 몇 대를 밀고 가라고? 알겠어. 으짜. 어, 이거 진짜 마트에서 일하는 것 같아. 영차, 영차. 손님 여기 잠시만 비켜주세요. 여기 쇼핑카트 가져왔습니다. 아, 웃기다. 이제 쇼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이분도 우유 사려나? 어? 왜 물음표가 뜨지? 손님에게 상품의 특징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아니, 이 판다 완전 수호천사네. 계속 내 옆에서 도와주고. 어디 보자, 말을 걸어볼까? 이거는 해외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우유입니다. 많이 사가세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판다님? 좋아요, 손님은 이미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사기 시작했어요. 오! 진짜 우유 산다. 오호! 손님이 슈퍼마켓을 한가로이 다니고 있을 때 마을 중앙에 있는 센터 슈퍼마켓을 구경시켜 볼까요? 좋아요. 아니, 이게 뭐야? 센터 슈퍼마켓은 당신이 자신의 슈퍼마켓을 위해 상품을 입고할 곳입니다. 아,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마이 레스토랑 생각하면 됩니다. 와, 근데 이거 뭐 엄청 많네? 뭐 여기 수박, 바나나, 고기도 팔고. 오호호호. 이런 데서 더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가 봐요. 보아하니 고객은 새 상품을 필요하는 것 같아요. 새 상품 진열대를 만들어주세요. 당근 틀이 생겼네? 당근 선반을 이곳에 놓아주세요. 흥, 싫어, 난 여기 둘 거야. 여기다 두면. 어, 이 뭐야, 이 토끼 손님이 잠금 해제됐어,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새 상품 진열대는 뜻밖에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당근 같은 거 하면은 또 새로운 손님이 오나 봐요. 재고 보충 잊지 마세요. 알겠어, 판다야. 열심히 재고 보충할게. 응, 차. 어, 당근 너무 무겁다. 오, 당근이 진열되기 시작했잖아. 이럴 수가. 어, 이 게임 너무 재밌다. 어, 손님 여기 당근 보충해놨어요. 당근 이쪽에 있습니다. 오, 고른다, 골라. 당근 많이 사주세요. 아주 싱싱합니다. 오, 지금 막 고르고 있어. 오, 이렇게 골랐어. 이럴수가. 님, 계산하겠습니다. 얼마냐고요? 3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또 새로운 손님이 왔다고? 아니, 이럴수가. 엄청 많이 왔네? 3명? 어우, 안녕하세요. 3명이 나왔어. 아, 이럴수가. 토끼 손님. 어, 토끼 손님 왔어.
아, 너무 귀엽네 이 토끼 손님도. 어? 여기 쇼핑 카트가 부족하겠는걸? 아유 무겁지만 여기 있습니다 손님들. 자 재밌게 쇼핑하세요. 마트 손님이 너무 많아요. 보안이 우유 진열장은 이미 이렇게 많은 손님을 서비스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새로운 우유 선반을 이곳에 놓아주세요. 판다가 계속 막 이것저것 주네. 우유 선반 하나 더 설치. 설치 됐다 됐다. 아 재고 보충 또 해야겠구나. 으쌰 손님 잠시만요. 우유 좀 여기다 넣겠습니다. 유후 우유 또 생기네. 슈퍼마켓이 마침내 벅적벅적하게 됐네요. 기대되네요. 고맙다 판다야. 토끼는 역시 당근만 보고 있군.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 좋았어. 와 손님이 많으니까 계산하기도 보통이 아니겠는걸? 여기 토끼 손님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줄 서세요. 손님들이 이미 계산할 준비가 되었네요. 빨리 손님에게 계산해주세요. 자 손님 12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슈퍼마켓을 키우는데 열심히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어디보자. 손님은 우유 2개 고르셨네요. 3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자 다음 손님. 손님은 555만원이에요. 다음에 또 와주실거죠? 안온다고요? 유일하게 이 토끼 손님은 당근을 골랐어. 손님은 999만원입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토끼야 다음에 또 와. 너 진짜 귀엽다. 와 4명이 와가지고 우리 슈퍼마켓에서 엄청 많이 사갔네. 마침내 바쁜 수금 작업을 끝냈네요. 누군가 와서 너를 도와줄 때가 되었군요. 직원 고용을 클릭하세요?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진짜 완벽해요 유튜버 민또. 또 올게요. 마트 여행을 마음껏 즐기세요. 고마워 판다야. 설명 중이었지만 네 덕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1일 출석 된다. 튜토리얼이 끝났잖아. 이제 시작하나 보네. 오 우리 마트 직원분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일하세요. 아까부터 저기 계속 서있던데 이 사람은 누구지? 상점 존을 구경 가면은 퀘스트 같은 거 주는 NPC인가 보다. 퀘스트를 깨면 이렇게 우유 진열대 하나를 주네. 센터 상점 여기로 구경 가라는 건가? 여기 뭐야? 우와 이거 마이레스토랑 만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마트 엄청 크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우유 진열대 이거 하나 사야겠다. 구매. 당근 말고 싱싱한 사과도 사야겠어. 사과. 이거 쇼핑 카트도 있고. 중요한 아이템 꼭 구매해주세요. 맞아 주차자리 이게 많아야 손님이 많이 오겠지? 3개 구매. 쇼핑 카트. 우와 이거 하나에 100원이야 너무 비싸. 안돼 돈이 조금 남으니까 사과 틀 하나 더 사가지고 가자. 안돼. 돈이 너무 없다. 일단 다시 우리 마켓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요 사왔어요. 오 좋았어 완성. 우유 틀 이거 하나 줬다. 좋았어. 주차 자리를 더 만드세요. 그럼 500원을 준다고? 오케이. 마침 주차 자리를 사왔는데 주차 자리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손님 짱 많이 오겠다. 우와 많이 온다 많이 와. 어서오세요. 주차 자리 개선했어요. 완성. 와 이제 손님 엄청 많이 오겠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열대 사과도 이제 판매하겠습니다. 오 사과 사는 손님도 이렇게 오나보다. 할아버지. 우와 엄청 바쁘겠는걸? 으쌰. 우와 마트가 엄청 커졌어. 으쌰 재고 보충을 빨리빨리. 헛둘 어휴 나 혼자 하기 너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는걸? 자 사과도 여기다 충전해야지. 으쌰 힘들다. 손님들 저희 다 신선한 상품이에요. 많이 사가주세요. 으쌰 좋았어. 와 진짜 내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잖아. 너무 행복한걸 이거. 친구랑 같이 하면 한 명당 5%의 돈을 더 준다고 하네요. 사과 손님 오셨다.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할아버지 당신이 사과를 사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과는 여기 있어요. 뭐야 당근 왜 이렇게 없어. 토끼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나 본데. 레벨업? 레벨업 하니까 돈을 또 엄청 주네. 할아버지 사과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당근 샀네? 뭐지? 오! 사과 사과! 와! 오 사과 사주나? 이 사람 엄청 많이 사는데? 오! 이 사람들 갑자기 엄청 많이 사! 우와! 다섯 개 샀어, 우와! 손님들이 엄청 북적북적하네? 아, 오늘 경도랑 슈퍼마켓에서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튜토리얼도 엄청 길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해야겠다. 자, 어 판다 또 있네. 또린이 여러분들 튜토리얼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튜토리얼 자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경도랑 같이 올게요. 그럼 안녕. 판다야,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르쳐줘.